자, 이제 숨을 어떻게 쉬는지는 알겠죠? 배로만 쉬는 거, 가슴으로 쉬지 않는 거.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마법을 불어볼게요. 물통이 아닙니다. 물통으로는 할수 없어요. 이게 물통이죠. 이건 뭘까요? 페트병이에요. 그쵸? 페트병. 자, 이걸 가지고 뭘할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맞춰볼까요? 오늘은 호흡 시간이니까 힌트를 주면 호흡에 도움이 될수 있는 겁니다. 호흡, 내가 지금 말했으면 해도 돼. 호흡에 도, 그렇지. 어떤 분께서 어웨이스미널님께서 찌그러트리기라고 하셨어요. 오케이, 그거 받겠습니다.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찌그러트리기 그거밖에 생각 못 하시죠? 다시 펴기 차력하는 거 no no way. 제가 그거 살짝 말씀드릴게요. 이거 찌그러트 많은 분들께서 이러시나요? 이거 찌그러트려 가지고 그다음에 이거 입김으로 이거 다 피는 거 그거 진짜 안 좋아요. 그거는 거의 목을 다 이게 진짜 해봐. 그럼 목에 이렇게 힘 핏줄이 이렇게 쓸 걸? 목을 쓰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럼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뚝 캡을 빼고 똑같아요. 그쵸? 근데 여기 끝에 마법 마술이 일어납니다. 여기 끝에 가위로요. 살짝 찝어주세요. 그래서 약간 페트병을 잘라주세요. 지금 혹시 있으신 분들은 따라해 보시면 되게 좋아요. 이렇게 살짝 찝어주세요. 그러니까 구멍을 내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거는 안 되고요. 딱 이렇게 적당하게. 왜냐면 큰 거는 폐활량이 진짜 좋아야 돼. 그럼 폐활량이 진짜 좋아야 돼. 2리터는 안 돼. 폐활량이 진짜 좋아야 돼. 아, 1.5리터가 가위로 잘라지면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 막 이렇게 막 자르는 게 아니고 여기 끝에 있잖아요. 여기 끝부분만 살짝 찝어주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하게 구멍만 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했죠? 자,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입으로 가져옵니다. 응? 응?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호흡법 있죠?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가슴 피고 배로 쉰 다음에 응? 하고 숨을 뱉으면요. 이게 숨이 이쪽으로 나가서 뱉어지거든요. 진짜 많은 도움이 돼요, 이거. 이거를 딱 하루에 15번 세트만 하면요. 폐활량이 진짜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장담합니다. 왜냐면 제가 인터넷에서 뭘 이상한 걸 봤어요. 호흡 폐활량이 좋아지는 무슨 기계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비슷해요. 입에다 물고 그냥 뱉는 그런 기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인터넷상에서 한 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5만 원? 근데 보니까 기계가 어떻게 생겼냐면 입 안에 뭐 넣는 게입 안에 넣는 거고 끝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뻥뻥뻥뻥.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그냥 페트병으로 해도 되겠는데? 이거 뭐 5만 원짜리 줘서 뭐 하나? 그냥 페트병으로 해가지고 그냥 숨을 늘리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창작을 했죠. 아니, 그거는 제가 솔직히 써보지 않아서 어떻게 더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이거 그 아이디어를 제가 따서 페트병에다가 입을 담고 숨을 계속 뱉잖아요. 그럼 여기 뻥뻥뻥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호흡은 나가되 근데 호흡은 계속 이쪽 안으로 들어가야지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폐활량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아파요. 약간 느낌이 배가 아파져요. 아, 배가 아파 봐. 그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아, 나 호흡 좀 하자. 그럼 이걸 물고 그냥 호흡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분께서 어떤 분이 아니고 그 제가 뭐 하나 더 팁을 알려드릴게요. 호흡 우리 발성 클래스 들어가기 전에 아침에 선생님 저 근데요 아침에 오디션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저희 학생 중에 아침에 오디션이 있는데 그 오디션이 8시에 있어요. 아침 8시. 그럼 그 8시에 목을 푸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사람의 목소리는 아침에 풀기가 더 어려워요. 저녁보단. 저녁에는 이미 많이 풀려 있는 상태여서 저녁에 푸는 것보단 아침에 푸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그럼 푸는 방법을 제가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너무 일찍이잖아. 그러니까 목소리가 막 잠겨 있잖아요. 여보세요. 헬로 이러잖아요. 제가 팁을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절대 놓치지 마요. 이거 진짜 비싼 거예요. 알겠죠? 자, 첫째, 이 페트병 제가 말씀드렸죠? 구멍을 뚫어서 15번만 하시면 목이 풀려 있어요. 호흡을 계속 원활하게 계속 아침에 해주면요. 목이 풀려 있어요. 어느 정도 성대가 계속 호흡을 하면서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풀려 있어요. 두 번째, 자, 가슴을 피고 배로 숨쉰 다음에 우리는 계속 앞으로 뱉었잖아요. 이렇게 뱉었잖아요. 거꾸로 뱉을게요. 거꾸로 숨을 들어 마셔볼게요. 자, 가슴을 피고 한 다음에 이렇게 해볼게요. 뭔지 알겠죠? 숨을 뒤로 뱉는 거예요. 앞으로 뱉는 게 아니고. 복염이람 강님께서 입으로 마셔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입으로 마시면요 목이 아파요. 그래서 코랑 입이랑 같이 마셔야 돼요. 자, 다시 해볼게요. 가슴을 피고 배에다 든 다음에 숨을 들어 마시세요. 그러면 목이 풀려 있어요. 진짜 신기해요. 아침에. 꼭 저녁에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살짝 성대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녁 같은 경우, 낮에 같은 경우는 하지 마시고요. 아침에만 해주시면 효과 짱입니다. 코에서 소리 나시는 분들은 비염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코에다 너무 힘을 줬던 거야. 그러지 말고 이 성대를 깨운다고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해주세요. 좀 약간 저도 이거를 어디서 배웠냐면 학교에서 배웠어요. 선생님한테, 성악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나도 완전 당황스럽죠. 무슨 성악 선생님이 저딴 걸 가르치나. 자, 존나 깜짝 놀랐지만 예. 왜냐면 이거는 절대 따라하면 안 돼요. 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성대를 다치는 거거든요. 이 뜻은 이 성대를 열어서 계속 반대로 이렇게 이렇게 막 성대를 부딪히게 하는 건데 아침에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욕을 한 거는 진짜 목에 좋지 않아요. 하지 마세요. 저녁에 낮에는 하지 마시고 아침에만 하세요. 근데 저는 그 선생님이 그걸 가르쳤을 때 What the shoot? Are you kidding me? 이랬어. 난 오히려 막 선생님한테 대들었어. 그건 성대에 맞지 않아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나 성대 다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는 살짝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What the... 절대 선생님한테 그러면 안 되죠. 아, 지금 하면 안 돼. 지금 하지 마요. 안 좋아. 안 좋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도 안 좋고 그다음에 이거 여러분들 잘 하시잖아요. 이거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죠? 이것도 하지 마세요. 진짜 성대 안 좋아. 근데 아침에는 워낙 그 성대가 이렇게 꽉 잡고 있고 성대가 안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하면서 살짝 성대를 피는 거라서 괜찮대요. 그래서 오늘 아주 꿀팁을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페트병. 그래서 뒤에 구멍 뚫는 거. 자, 두 번째 이렇게 하는 거 아침에. 아, 나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해야 되는 거야 이거? 이거 자,
이불 여기다 넣고요. 페트병 뒤에 가위로 살짝살짝 구멍을 내주세요. 아주 살짝살짝 찝어주세요. 이렇게. 끝에만. 그쵸? 그 다음에 입에다 넣고. 가슴 피고. 그럼 배에만 들어가니까. 가슴 피고. 여기 입 안에 넣고. 숨을 뱉으면 돼요. 그냥. 그럼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여러분들 5초 할수 있나? 5초 정도 할 걸? 호흡은 제가 빛인소에도 말씀드렸지만 호흡은 거의 노래의 95%이기 때문에 90%에서 95%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호흡으로 소리가 무엇인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